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물리학 1. 자기장애, 전자기 유도 부분이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등급 기준이라는 거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복잡한 상태에 있는 저 그림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우선 여기에 관계된 것 중에 전자기 유도라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메커니즘은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건 아니고, 전자기 유도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빈 공간에 있는 폐곡선이 있는 어떤 코일에다가 자석을 왕복 운동시켰을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즉 전기가 발생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렌츠의 법칙에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공짜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공짜로 생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겠죠? 자, 그러면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에너지를 만들 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코일은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수통 선생님.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코일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도와줄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방해하죠. 예, 방해해야죠. 방해해야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고생을 하더라도 공부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공짜는 없잖아요. 모든 것은 인과유가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렌츠의 법칙도 전자기 유도도 자연 법칙에 인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두가 길었지만 이때 말씀드리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렌츠의 법칙에서 자기장이, 자, 자기장 또는 자속이에요, 강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장이 세지면 강화가 되면은 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강화가 된다면은 자석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럼 자석이 접근한다면 얘는 방해를 해야 돼요. 그럼 밀어야 될까요? 당겨야 될까요? 그렇죠. 밀어야 됩니다. 자석이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해하기 위해서는 밀어야 됩니다. 청력.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자석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같은 극입니까? 반대 극입니까? 예, 같은 극이 돼야 되겠죠. 청력이니까요. 그렇죠? 밀 때는 같은 극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노벨상 다시 보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청력이 될 때는 같은 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석이 강화가 아니라 반대로 약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화된다는 건 자석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후퇴하고 있을 때는 인력이 작용해야 돼요. 왜? 도망가고 있는 놈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밀당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럼 밀어야 될 때는 같은 극이지만 잡아야 당길 때는 반대극이 되겠죠. 자, 이게 렌츠의 법칙이고요. 전자기 유도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메커니즘을 배웠으니 그 다음 방정식을 배워볼까요? 2번. 자, 방정식은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전자기 유도는 실제로는 유도전류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는 유도기전력이라는 겁니다. 전압이에요, 전압. 유도전압. 자, 유도 기전력은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방해한다라는 방향입니다. 자, 이거요, 코일은 몇 번 감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은 횟수에, 자, 시간당 자기장을 움직이는 자기장의 변화량,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 인데 여기에서 A라는 게 있어요. 이 면적이거든요. 에어리어 면적 또는 S 섹션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에어리어라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율, 이것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시간당 변화율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변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핵심 개념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저기에 나와 있는 X와 동그라미라는 저 개념에 대해서 자기장의 분포 와 자석, 아이고, 작석이라 썼네요.
좌석의 위치라는 부분으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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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원래는 이제 동그라미 그려야 되는데요. 표현상 X라 해도 됩니다. 자, 이 X라는 것은 자기장이 지금 현재 이 면에 대해서 뭔가를 변화하고 시킨 거예요. 자기장이 그러면 입사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출되고 있는 걸까요? 자, 강찬환 선생님. 자, 집중하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들어가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개념이 뭐냐? 여기는 이 나사못입니다. 나사못이 파고들었을 때 십자 모양이 보이는 거 있죠? 그걸 표현하는 건데, 나사못은 사실은 우리 인식에 잘 안 맞으니까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자, 우리 양궁 알죠? 우리나라 양궁. 양궁 하면은 쐈을 때 꽂히면은 뭐가 보입니까? 뒤에 깃털이 보이는 거죠? 꽂히고 있는 화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꽂히고 있는 상태의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있죠? 요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화살촉이 튀어나오고 있는 걸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모양이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좌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좌석이 쏘는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에서 쏘는 자기장은 무슨 극 좌석일까요? 이거는 전공이 아니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강찬환 선생님. 예, 수동 선생님. N극 정답입니다. 자, 쏘는 좌석. 제가 참 묻기가 괴로운 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다 수학이고 영어시다 보니까 제가 이 전공이 아니신데 괜히 물어보신데 힘드실 것 같지만 자, 재미삼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X입니다. X. 그러면 쏘는 거니까 N극 좌석이 됩니다. 자기장은 소시적에 배웠을 때 아시겠지만 N에서 S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다 알다시피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쏘는 좌석이에요. 그러면 X라는 것은 위에 N극 좌석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석하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 좌석은 여기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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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는 동그라미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번 영역이고요. 여기는 2번 영역인데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둥근 코일을 하나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킨 겁니다. 자, 얘는 고정시켜 놓고 외부 자기장의 모습을 지금 현재 이렇게 다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 흥비리 좀 부러져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는 변화율이 p 요거 되고요. 요게 1번입니다. 다음 여기서 2번은 자 쭉 갔다가 마지막 쭉 갔다가 마지막에 올라갔죠? 올라간 요 변화량도 b. 근데 여긴 시간이 여기는 2t고요. 여기는 t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역과 2번 영역인데 1번 영역에서 보시면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역은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죠? 이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데 X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X가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2분의 B가 돼요. 2분의 B. 2분의 B만큼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2분의 B만큼 약해지고 있으니까 1번이 지금 X거든요. 그럼 위에 무슨 극좌석이 있을까요? N극좌석이 있겠죠. N극좌석이 약해지니까 적근입니까? 후퇴입니까? 후퇴입니다. 후퇴하고 있으면 얘는 방해해야 돼요. 방해하려면 땡겨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까? 땡겨야 되겠죠. 그럼 무슨 극으로 유도될까요? S극으로 유도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 2분의 S극이 될 수 있겠죠. 2분의 S극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가 N극이면 엄지손가락이 N이거든요. 저쪽 면이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돌리세요. 돌리면 얘는 전류가 I1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시계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때 전류는 처음에 변화량이 없었으니까 0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류가 얼마? I가 흐르게 됩니다. 몇 초 동안? 2에서 3초 동안 흐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1에서 3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1에서 3으로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쪽에서 두 번째
요 놈은 세지고 있네요. 세지고 있는 게 여기에서 3에서 4초 사이. 아, 3에서 4초입니까? 맞죠? 예, 3에서 4초 사이 세지고 있는데, 세지고 있을 땐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죠. 동그라미 부분이 세지고 있으면 접근이겠죠? S가 접근하면 얘도 뭐예요? 밀어야 되니까. S극이 되죠. S극. 그죠? S극이 된다. 근데 여기선 변화량이 T분의 B만큼 되니까 얘보다, T분 아니야. 1분의 B만큼 되니까 자기장이 세니까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럼 전류의 방향은 동일한 방향. I2가 흐르고 세기는 두 배가 되니 이런 식으로 전류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문제는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 굉장히 시험 잘 나오지만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5분의 3입니다.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에서 핵심적인 거는 핵심 개념에서 얘기한 렌츠의 법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 출제율은 좀 다릅니다. 출제율은 5분의 3.5예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내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집토끼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2등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난이도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3등급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네, 지금. 예. 학생들이 풀기 쉽다고 하셨는데 예. 난이도가 5분의 3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실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풀이광정을 하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서는 쉬운 거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